여기가 그러면 인터라켄 시내. 여기, 저기가 시내. 와. 너무 공원들이 잘 돼 있다. 그치? 길들이 근데 다 이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쁜 데 있으니까. 자, 여기서 좌측. 저걸 올라가는 거구나. 와. 어휴, 나 무서워. 저게 지금 레이예요? 어. 우와. 지금 저기 내려오네, 한 대. 아, 멋있다. 근데 여기는 걸어도 좋고 자전거 타도 좋고 저런 데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먹으면 아, 나이스지. 야, 뭐 해도 다 좋을. 우리 형. 우와. 야, 비율이 우와. 오, 뭐야? 옥색이다. 옥색이다. 야, 진짜 스위스. 스위스에 와 있다. 진짜 이쁘다. 아, 이런 게 너무 숱하겠지? 앞으로? 야, 야, 문제 낼게. 이 아래 흐르는 강 이름은 무엇일까요? 내 문제에 답이 있어. 내 문제에 답이 있어. 아래. 그래. 아래. 그래. 이게 아래 강이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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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 이름이 아래 강. 아, 아래? 근데 물 색깔이 어떻게 이러지? 이제 알아들었네. 기차 지나가나 봐. 여기 기차가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스트로 가네. 스부부 크푸푸푸푸스인가 그럴걸? 봐봐. 좀 이따 봐봐. 기차 이름이? 아, 봐봐. 자, 봐봐. 스부부 크푸푸 푸푸스 기차가 그렇게 써 있어. 스부부 크푸푸 푸푸스. 아, 진짜요? 스부부 크푸푸 푸푸스. 푸푸스를 갈까? 몇 명이 탈 수 있니? 몇 명이 탈 수 있는 거지? 650명? 650명? 그냥 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희는 거의 모든 걸 다 믿어요. 근데 훨씬 형이 우리보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뭐 말하면은 믿는 거야. 안 믿을 수가 없어. 형 이거 타봤어요? 그럼. 안 해본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생각보다 아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잘생겼어. 생각보다. 아이, 다리 떨리려고 그러네. 우리가 어디로? 아, 진짜. 얼마나 걸린다고? 7분? 아까 뭐 7분, 5분, 7분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보자.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가요. 여기가 제일 무서운 자리 아니야? 근데 너무 멋있는데? 오, 무서운데? 오, 멋있다. 우와, 터널. 와. 혜진이 형 얼굴이 안 보이는데. 보이네. 보이네. 아, 박찬 선배님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원이 됐었어요. 야. 장관이다 진짜. 뭐야? 야, 진짜 이게 안 찍을 수가 없구나. 아까 그 투은이 있었잖아. 네. 저게 또 다른 호수인 거야, 저게. 저게 우와, 브리엔치인가? 테파이드 날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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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작네. 우와, 미쳤나 봐. 되게 이래서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구나. 멋있긴 진짜 멋있네요. 귀 막혀. 귀 먹먹해졌어. 보다 맞는 거 없다. 늘어지는 거 보니까. 잠깐만. 자, 이제 스위스의 공기다, 이게 진짜. 저게. 저쪽에 보이는 게 융프라우거든? 아, 저거요? 저게 융프라우예요. 저기 그 눈 같은 게 저기 빙하고. 구름이 많다고. 저. 귀엽다. 아, 확실히 공기가 좀 다르지, 그지? 아, 확실히 산 위가 시원하다. 그렇지. 아,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서 텐트 칠 걸 그랬나? 아, 여긴 너무 좋은데? 하도쿨. 1323m네. 너무 좋다. 저기가 이제 여기 너무 좋다. 전망대. 저기에서 보면은 헬로. 헬로. 자. 저게 브리엔츠, 저게 툰.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와, 나 이런 그림 빨간 머리 언니랑 프란다스에게서 본 것 같아. 맞아. 와,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우아밖에 할 게 없다. 아, 이거 사진을 못 찍어. 이거 형 안 당기겠죠? 와, 진짜. 진짜로 찍어서 진짜. 누구 보여주고 싶어도 이게 진짜 뭐... 미쳤다.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참 멋지다. 와, 너무 예쁘다. 저기가 융프라우. 여기가 인터라켄. 와!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지금 여기서 밑에가 CG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치? 아니 진짜 저거 다 그린 것 같아. CG한 것 같지 않아요, 밑에? 근데 너무 멋있다. 형 가면 내가 찍어줄게. 응? 오늘은 약간 좀 가스가 있네. 구름 없을 때면 저 위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럼. 와, 저기도 너무 멋지다. 응? 저기 조명이 비치는 태양 조명. 형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셋이 찍을까 여기서? 어 좋아요. 그냥? 그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올 거야. 우리 때문에. 아 계속 찍으셨던 거예요? 특히나. 나 이런 데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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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러니까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먹고 싶어. 사실. 어? 여기서 딱 그 등산으로 올라가고 맥주 한 잔 먹는 게 기가 막히거든. 맥주 한 잔 할까? 말 나온 김에? 그럴까요? 응, 맥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아, 규상이 진짜 지미집 같은데. 약간 미니집 있잖아, 미니집. 미니집. 야, 그 정도는 하겠다, 진짜. 네. 어? 아, 여기서 맥주 안 먹으면 이건 너무 반칙 같은데. 형 여기 앉을까? 그럴까? 저희 일로 앉을까요? 여기 그 로컬 맥주가 있거든. 로컬 맥주 먹자. 응? 아, 네. 지금 이거 같은데? 저기요. 돌을 두드리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고 던지는데 저기 주문 좀 할게요. 주문 이모님 그리고 뭐 빵 조각은 안 먹어도 되나? 뒤에 빵 조각? Yes. Hello. Can I get the Rogenbro draft beer? Yes. Yeah. Three. Big or small? 500하고 300. 500하고 300인 것 같아. 100. 100. 100. Yes. 저기 하나 먹을까? 감자치? 아 참 여기 스위스가 감자가 되게 많아. And potato. Potato chips. No, no. Fried chips or no, no. French fries? French fry. Once? Yes. And ketchup. Ketchup. 떨어졌다. Ketchup, please. Okay, yeah, yeah. That's it. Yeah. Thank you. 그래서 진짜 내일 그 장을 보는데 내일 볼까 장을 그럼? 그러는 게 뭐 보관도 그렇고 그렇지? 맞아, 그렇죠. 아, 그래서 내일 아침은 우리가 있지. 아, 근데 저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계란. 그렇죠. 야, 그 저기 코펠에 그게 있지. 그 프라이팬이 있지. 있어요. 달려 있죠. 거기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가스를 사야 되죠. 이소가스도 가서 사야 되고요. Thank you. Oh. Hello. Hello. 500cc지. Thank you. 그래서 어쨌든간에 프라이팬을 하나 살까? 계란 그 담는 거 있니? 알 그릇? 아, 그래도 없죠. 어쨌든 아 뭐 차에 싣고 다니면 되니까 다이크도 갔다 와. 경복궁역 있는데 있던데. 아, 일단은 싣기 전에. 아, 자. 그렇구나. 야, 자, 고생하셨습니다. 첫날 잘. 반갑습니다. 화이팅. 아, 좋지, 맛있지. 맛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더워서 다행이다. 아 여기 시원하지 지금 너무 시원해. 어. One first question. Oh yes. Thank you. Enjoy. 케첩. 가라잡. 아 케첩이구나. Do you have 종지? 종지. Yes. 아니 뭐하는? 난 뜯겼어. 아 근데 희한하겠는데 케첩 형. 아니 모든 나라 거는 잘 먹겠는데 먹자.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그지? 맛있다. 아 감자가 진짜 노릇노릇하네. 진짜 감자가 스위스 감자가 유명하잖아. 예전에는 너무 척박하고 그래갖고
농작물이 뭐 없었대, 키울 게. 그래갖고 이 감자가 되게 유명한 거야. 아, 진짜 아는 거 많아. 그러니까 형 지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은 할 게 없잖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티칸 용병으로 많이 갔대. 스위스 용병이 되게 유명하잖아. 지금도 아마 바티칸 스위스 용병들이 지킬걸? 그래갖고 돈을 벌어오잖아? 그걸 관리해 줄 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금융이 발달했다는 얘기도 있어. 아, 그렇게 벌어오는... 뭐 그런 썰도 있고.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었나 봐. 저 뒤에 형 우리 대여센터 뒤에 식사실 저거 풍경 봐봐요. 맞지? 응? 풍경. 응, 맞아. 저기 풍경. 풍경 같아. 형 풍주는 왜 유명해? 아, 그니까.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나? 그런 것 같고요, 아마. 그래갖고 치즈를 녹여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찍어 먹은 거야. 좀 먹기 힘든 것들도 그냥. 어, 뭐 그런 썰이 있어. 난 그렇게 들었어. 감자 너무 맛있다. 그치? 맛있어, 맛있어. 한 번쯤 했을 것 같아. Yes, good. Good. Yes, good. Good. 예. 왠지 뭐 영어로 물어보면 다 오버하게 된다. Oh, my God. Yeah, good. 그렇게 보기 싫어? 영어에 대한 좀 울렁증이나 캠핑의 기본 필요한 거를 좀 배우고 가는 얻어가긴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울렁증 한 방울 맞았는데 내가 아 그래? 어 이거 봐 또 떨어져 어? 그러네? 그치? 조금씩 굵어지네 뭐 첫 출발이 나쁘지 않아? 첫 출발이 이제 비도 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저 내려가는 데 사람들이 다들 엄청나게 웅성웅성하잖아요 지금 다들 내려가야 되니까 아유, 오늘 진짜. 우리 텐트 괜찮게 괜찮은 거냐고요? 아니 근데 텐트 지금 만약 비가 내리면 우리는 비박하는 거랑 똑같아. 제 거 텐트 있대요 거기? 봤어 방금? 번개? 방금 봤어? 번개. 그럼 형 이제 내려가서 우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응, 그래. 장 보고 아, 먹으려면 먹고. 응. Excuse me. Bill, please. Bill? Yeah. Cash or credit? 아, can euro? Euro, yes. No, yeah. 27, 80. 20 euro. 20. 어, 20. 옷! 옷! 야. 날씨가 진짜 너무 희한한 게. 저쪽은 또 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변함사한 거야. 어? 다행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좀 더 그런 것 같아. 지나가는 거 보니까. 밑에는 좀 비가 좀 많이. 저쪽은 좀 온 것 같은데. 땅이 다 젖은 거야. 지금 오고 있는. 우리 텐트 잘 있어야 되는데. 딱 형 뭔가 이렇게 비 오니까. 인스타 감성 무슨 사진 이런 느낌인데. 나 비 맞는 거 좋아. 응. 또 오카레온데 싶어. 비 오는 스위스에 또 언제 오겠어요? 아 그럼 비 맞고 언제.